ETF를 투자를 해보신 분보다는 안 해보신 국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ETF 투자를 이제 전기차랑 좀 비유를 해요. 아, 네. 지금 뭐 생각보다 이제 전기차가 좀 많이 돌아다니죠, 길에. 근데 전기차를 가지고 계신 분보다는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직은 더 많죠. 어, 그러네요. 비슷하네요. 네. 네. 그리고 또 언젠가는 나도 전기차를 타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이제 휘발유 차를 운전하고 계시다가 아, 다음에 차를 바꿀 때는 뭐 몇 년 더 타다가 아마 전기차로 바꿔야지 이런 생각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전기차 같은 느낌의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네. 안 하고 계신 분들도 언젠간 해야 될 것 같은.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ETF의 특징의 가장 큰 건 ETF가 이제 우리 뭐 그 투자의 민주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내가 강남에 있는 아파트는 사고 팔 돈이 없으니 네. 그래도 나는 돈을 불려야 되겠으니 네. 뭐 삼성전자 주식이라도 뭐 오를 만한 주식을 사서 조금 돈을 벌어보자 이렇게 투자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주식 투자하시다가 또 채권 투자 해보려고 하면 채권 투자도 단위가 되게 크면 그렇죠. 또 투자를 못하고 근데 ETF 같은 경우는 그게 뭐 강남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채권 투자가 될 수도 있고 뭐 그게 금이 될 수도 있고 뭐 최근에 뭐 오르락내리락하는 유가가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투자들을 다 ETF로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걸 이제 굉장히 낮은 가격 단위 가격으로 뭐 만 원, 2만 원, 1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뭐 소액을 갖고 있고 소액을 투자하실 분들도 ETF를 통하면 모든 세상의 자산에 투자하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들리시면 아 나도 그러면 내가 큰 돈을 가진 건 아니니까 앞으로 이제 투자를 해보려고 나서면 ETF가 뭔지는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ETF의 인기가 뭐 한국에서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최근에 그 국내 주식이 거래되는 거래량 전체 거래량의 이제 3분의 1이 넘은 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주식이 뭐 100만 원이 거래된다고 하면 30만 원 이상은 다 ETF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팔리는 것처럼 네, 팔리는 ETF 것처럼. 종목처럼 이렇게 예, 종목처럼. 팔리는 거죠. 네. 네. 처음에는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낯설어 하셨는데 요즘은 무슨 ETF 투자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많이 잘 알아들으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실제로 해보신 분들도 꽤 생겼고요. 그게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한국만의 이제 현상은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ETF라는 게 이 세상에 나온 지가 한 30년 됐거든요. 아, 네. 네, 또 한국에 들어온 지는 한 20년 됐는데 지금 뭐 어떤 앞서 이제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이런 펀드 이런 것들의 인기가 사그라드는 거를 고스란히 다 이 반사익으로 얻어서 최근에는 거의 전 세계적으로 ETF가 지금 한 1경 정도가 됩니다. 아, 그래요? 규모 자체가. 그러면 뭐 한국 GDP가 2000조 정도 되니까 한국 GDP의 1년 GDP의 한 5배 정도 되는 거죠. 어마어마한 규모로 거래되고 있고 한국도 한 1% 정도 한 90조에서 100조 정도 규모로 ETF 시장이 성장해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ETF 보니까 또 약간 주식형 펀드 많이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크게 두 가지 좀 좋아하실 것 같더라고요. 네. 하나는 이 주식형은 네. 팔겠다고 하는 시점에서 며칠 차이가 좀 나는 아, 것들이잖아요. 맞습니다. ETF는 주식이랑 똑같죠. 네. 환매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내가 본 그것대로 내가 네. 수익을 얻거나 뭐 손해를 보거나 네, 할 수가 있는 거고. 파는 시점에 우리 주식 삼성전자 주식 파는 것처럼 내가 얼마 받겠구나라고 정확히 예상할 수 있죠. 그리고 네. 또 수수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액티브 아, 주식형 펀드하고. 예, 펀드보다는 훨씬 더 이제 그 펀드에 투자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훨씬 더 적죠. 그래서 이제 저비용의 투자라고 보통 많이 ETF 투자를 강조를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펀드 투자를 그만한다고 해도 뭐 7일, 8일 걸려서 돈을 받아야 하고 이런 불편함도 있고 내가 파는 시점에 얼마 받을지도 사실 특히 뭐 해외 펀드 같은 경우는 네, 오늘 미국 시장이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서 내가 받을 돈이 달라질 수도 있고 굉장히 좀 불확실하잖아요. 근데 훨씬 더 확실하고 뭐 내일 모레면 바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 뭐 심지어 뭐 오늘 판 ETF를 그 돈을 이용해서 다른 ETF를 오늘 살 수도 있고요. 뭐 주식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ETF가 인기를 더 얻어가고 또 ETF 안 해보신 분들이 ETF를 알아야 되는 당위성 이건 점점 커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종목처럼 생각을 하고 파시면 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ETF는 거래 수수료 플러스 또 한 네. 얼마 정도 비용을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까요? 일단 뭐 삼성전자 주식이나 뭐 ETF 한 종목이나 뭐 거래할 때 이제 매수하고 매도할 때 이제 수수료라고 하는데 이제 매매 수수료라고 하죠. 네. 이제 살 때 수수료를 내고 팔 때 수수료를 내고 그건 이제 정말 증권사마다 다릅니다. 네. 그리고 조금 더 현명한 투자자분들은 요즘은 또 평생 뭐 무료 수수료 이런 증권사들도 있거든요. 그런 걸 제안하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싼 수수료를 찾아서 하시면
사실 사고 팔 때 수수료를 안 내면서도 거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있고요 일단. 그리고 이제 그 일반 주식은 이제 매도하는 시점에 이제 증권거래세라는 세금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네. 근데 ETF는 이제 증권거래세가 또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ETF 시장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부터 ETF 시장이 생겨날 때부터 이제 증권거래세를 좀 면제했거든요. 아, 그게 개별 종목이랑 다르네요. 네, 네. 그건 이제 유리한 거죠. 주식보다 네. 유리한 거고요.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다고 저희가 삼성전자한테 비용을 내진 않지만 ETF는 ETF라는 그 이제 펀드인데 그 펀드 안에 여러 종목들을 넣어놓고 중간중간에 이제 먼저 이제 사전에 설정해놓은 룰대로 이제 주식을 이제 사고 팔기도 하고 이제 운용을 해드리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전기차 ETF다라고 하면 전기차에 관련된 종목을 넣었다가 어떤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그 종목을 빼드리기도 하고 네. 뭐 다른 종목을 넣어드리기도 하고 이런 이제 리밸런싱이라고 저희는 얘기하는데 네. 뭐 그런 운용의 작업들을 하기 때문에 그 운용의 작업의 수수료 그 수수료를 저희는 또 이제 보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ETF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 또 별도로 발생을 해요. 근데 그게 보통 최근에는 이제 계속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뭐 1년에 보통 뭐 0.1%, 0.2% 뭐 낮은 건 0.1%보다 더 낮은 수수료도 있고요. 네. 좀 높은 건 0.5%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0.2% 정도 평균적으로 예, 0.2%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ETF에 투자했을 때 보통 1년을 투자했을 때 0.2% 정도가 드는 거예요. 그러면 네. 보통 1억을 내가 어떤 ETF 투자했다고 하면 20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어, 그러네요. 근데 6개월을 투자를 반만 했다 그러면 이제 10만 원만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으로 한 번에 내시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하는 기간에 맞춰서 이렇게 그 환산해서 계산을 해서 이제 그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내가 기간이 1년이 되면 한 0.2% 정도 내는데 뭐 6개월이 되면 그 반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총 보수는 얼마다라는 식으로 보통 이제 소개가 많이 되는데 네네네. 그거 플러스 그런 거래 수수료와 네네네. 그리고 그런 기타 비용 네. 예, 그런 게 붙어서 총 비용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맞습니다. 전체 총 비용이 주식형 네. 펀드의 한 3분의 1 정도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네. 말씀드린 대로 ETF가 0.5%인 경우도 있고 0.01%인 경우도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한 3분의 1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좀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네. 이제 안에 들어간 종목들의 뭐 비율이나 이런 것도 조정하는 것들을 이렇게 운용을 해주시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그냥 ETF가 있고 네. 요새 대세라고 하는 액티브 ETF가 있어요. 맞아요. 예. 네. 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건지 네. 좀 정확하게 좀 알고 싶거든요. 일단 일반적인 ETF는 그러니까 ETF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초 지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ETF가 어떤 지수를 따라갈 거냐. 뭐 S&P 500이라는 지수를 따라갈 거면 S&P 500 ETF인 네. 거죠. 예. 그래서 그 지수가 수익률을 뭐 어젯밤에 미국 주식이 1% 올랐다. 그럼 ETF가 1% 오르게 딱 그렇게 똑같이 따라가게 만들면 그냥 일반 ETF고요. 근데 나는 S&P 500이 1% 오르더라도 난 1.1, 1.2% 이렇게 수익이 조금이라도 더 나게 내가 S&P 500에 있는 종목에 뭐 비중을 좀 조절해서 예를 들어서 저는 애플이 제일 비중이 높지만 아 애플은 그렇게 미래가 안 밝아 보여서 애플 비중을 좀 줄이고 혹은 뭐 그 비율을 줄인 걸로 다른 종목을 늘리고 이렇게 인간이 이제 개입을 해서 판단을 해서 비중을 조절해서 내가 S&P 500의 성과보다는 더 좋은 성과를 내겠어. 이게 액티브 ETF거든요. 네. 예. 네. 그러니까 S&P 500의 ETF 그냥 일반 ETF는 사실 인간의 힘이 안 필요합니다. 예, 아, 다 그렇죠. 시스템으로 예. 그 S&P 500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똑같이 복사해서 사시기만 하면 사놓기만 하면 ETF 수익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인건비가 그렇게 들 게 없습니다. 네. 요즘은 다 ChatGPT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거의 이제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은 보수가 싼데 액티브 ETF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나는 S&P 500의 그 성과보다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만들어 드릴게요. 저희는 잘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가만히 S&P 500대로 수동적으로 이렇게 주식을 담는 게 아니라 저희 똑똑한 매니저가 안 좋을 만한 주식은 좀 줄여놓고요. 좀 좋을 만한 주식은 더 많이 사서 S&P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낼게요. 이게 액티브 ETF거든요. 그래서 액티브 ETF는 그런 똑똑한 분을 고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분 인건비 때문에 보통 그 우리 총보수라고 말씀하신 ETF의 운영 비용이 좀 더 비쌉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주식형 펀드랑 그러면 액티브 주식형 펀드랑은 네. 어떻게 차이가 되는 건지 그것도 네. 궁금하거든요. 이거 약간 비율이 있죠. 액티브 ETF 네, 같은 네, 경우는. 네. 네. 그러니까 액티브 ETF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몇 년, 10년 전, 20년 전에 했던 그냥 펀드들하고 똑같은 건데 ETF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뭐 우리 무슨 미국 주식형 펀드 이런 거 사시면 S&P 500보다 저희는 성과를 잘 내요. 이런 게 펀드의 이제, 네. 이제 문구거든요. 네. 광고 문구인데. 근데 ETF라는 게 들어있으니까 ETF는 제일 중요한 게 아까 기초지수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마다 다릅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지수를 정해놓고 그 기초지수가 뭐 미국 주식은 1% 올랐는데 갑자기 이 ETF는 갑자기 뭐 2% 떨어진다던가 이렇게 얼토당토 안 하게 잘한다고 해놓고선 1% 오르는 S&P 500을 못 따라갈지언정 2%가 오히려 떨어지는 성과가 나면 그건 이건 ETF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좀 어려운 말인데 이제 상관계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S&P 500이랑 똑같은 수익률을 보이면 상관계수가 1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반대로 1% 오를 때 마이너스 1%로 떨어지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거든요. 네. 상관계수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상관계수가 0.7% 이상은 되어야 돼 이런 룰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0.7% 룰을 지키려면 당연히 이제 S&P 500에 있는 종목들을 너무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겠죠. 네. 약간 조정을 해야지 나는 애플은 마음에 안 들었게 지워버리고 뭐 이렇게 큰 종목들을 마음대로 지워버리면 성과가 이제 아예 이제 다른 이제 우리 탈선하게 되죠. 네. 그렇게 되면 탈선이 되게 되면 이제 액티브 ETF로서 계속 존재할 수가 없고 그러면 나중에 뭐 극한 경우에는 상장 폐지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0.7%를 못 지키면. 네.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패시브 그냥 정말 그냥 ETF하고 네. 액티브 ETF하고 수수료 차이는 어느 정도 나게 되나요? 보통 그냥 네 이것도 정말 그 엿장사 마음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 일률적이지 않더라도 일률적이지 않던데 그래도 거의 10배까지도 나는 것 같아요. 거의 10배까지죠. 예, 보통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냥 기계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예, 이게 인건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뭐 작게는 서너 배, 많게는 열 배까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제목에 액티브자가 들어가 있지 않아도 네. 예를 들면 뭐 제가 사실 지금 오시기 전에 네. 그 에이스로 살짝 네. 검색을 좀 해봤어요. 네. 근데 뭐 친환경 자동차도 있었고, 네, 친환경 자동차 글로벌 반도체도 글로벌 반도체도 있었고, 네. 사실 이런 것들은 다 네. 뭐 액티브 ETF라고 제목 붙이지 않아도 네. 액티브라고 할 수 있. 있는 그런 거 아닌가요? 아, 그게 이제 네. 그 이해를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일반 ETF, 패시브 네. ETF가 있고 네. 액티브 ETF가 있는데 네. 또 그 사이에 별도로 테마형 ETF가 있어요. 아, 테마형 ETF. 네, 네. 테마형 ETF는 그 기자님이 지금 이해하신 대로 오, 그거는 뭐 좋은 반도체 주식을 사서 더 성과를 잘 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글로벌 반도체 이런 ETF도 인간의 손길은 닿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래요? 그것도요? 네, 네, 글로벌 반도체 지수라는 걸 또 만들어요, 사전에. 그러니까, 그거는 만들고 그 후에 리밸런싱 같은 게 없는 건가요, 그러면? 아닙니다. 글로벌 반도체 지수라는 네. 게 그 우리 뭐 코스피 200 혹은 네. S&P 500도 지수에 어떤 종목은 들어갔다 나갔다 하거든요. 네, 네.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네. 종목도 네. 뭐 항상 그 500개. 아, 글로벌 반도체는 그러면 어디서 따로 만들어놓은 지수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가 아, 이제 지수 회사랑 코스피 예, 맞는 것처럼 네네. 별도로 그 이제 커스터마이즈를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요? 그 이 따로 저희만을 위한 지수를 이제 만드는 거죠. 아, 네. 네. 그래서 그 지수를 그냥 따라간다라고 하면 되기 그 때문에 그럼 그 지수는 어디서 만든 거예요? 그 솔라액티브라는 이제 지수 회사들이 있어요, 또. 아, 그런 지수만 회사들에서 지수 회사들이 네. 또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아, 우리는 이런 느낌으로 이런 생각으로 뭐 이런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게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저희 이제 반도체 ETF도 뭐 우리 반도체 대표하면 뭐 엔비디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엔비디아 뭐 이제 삼성전자 당연히 들어가고요. 뭐 TSMC나 뭐 ASML 이런 큰 종목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대표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을 크게 투자하게 하는 지수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더니 솔라액티브라는 지수 회사에서 그 지수를 만들어 주셨고 그 지수를 저희가 놓고 거기들 그대로 따라가게 그냥 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테마 ETF는 네. 그냥 패시브 ETF보다는 조금 수수료가 더 비싸고 액티브보다는 약간 더 싸겠네요. 정확하십니다. 지수 회사에 네. 내는 돈이 있을 테니까. 맞습니다. 중간쯤 될 것 같아요. 네. 중간쯤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나눌 수 있다. 네.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좀 궁금했어요. 네, 저도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금융은 뭐 어떻게 열심히 쉽게 설명을 해도 자체가 어려운 이 과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왜 제목에 액티브라고 안 들어가 있는데 액티브인 ETF들도 있잖아요. 액티브라고 이름이 안 써 있으면 액티브 ETF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네. 액티브는 무조건 써져 있어요. 예, 그것도 룰입니다. 아, 그것도 네, 룰이에요. 네, 룰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정리가 됐어요. 네. 그래서 ETF의 기초 지식은 네. 여기까지 좀 알아본 것 같고요. 네. 네. 이제 제일 궁금한 거. 네. 사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ETF 중에서 네.
뭘 사야 되나를 여쭙고 싶지만 네. 그거는 이제 끝까지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 뒤로 밀도록 하고요. 네. 지금부터는 ETF 공부 어느 정도 돼 있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를 아, 좀 예, 여쭤볼게요. 네, 네. 사실 오늘 좋습니다. 그 김찬영 상무님 나오시기 전에 네.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ETF의 진실을 오늘 솔직히 다 말씀해 주시겠다고 해서 네, 저희가 네. 모셨거든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다른 데서 말해주지 않는 ETF의 진실. 네. 그러니까 ETF에 대한 카더라들을 지금부터 네.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봤으면 하는데요. 네. 제가 일단 네, 네. 그 말씀해주신 대로 제가 좀 그 ETF 회사에 지금 이제 횟수로 한 9년 정도 이제 근무를 했거든요. 아, ETF 네, 그러세요. 회사에 있은 지가 네. 9년 정도 됐는데 너무 많은 이 ETF의 이제 오해와 네. 뭐 억측과 네. 이런 게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래서 뭐 가장 이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제 막 우리 이제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게시판 이런 블로그 네. 이런 데서 막 글을 막 남기시거나 댓글을 쓰시거나 막 이렇게 네. 하시는데. 보통 어느 날 이렇게 보면 아, 이 기관 투자자들이 정말 이 ETF를 너무 팔아제낀다. 그래서 아, 네네. 그것부터 여쭤보고 싶어요. 네, 보여, 진짜. 그래서 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또 또 네. 장난친다. 네. 또 팔고 도망간다. 네, 네, 네. 네. 아니 개인들한테 이 물량을 다 넘겨놓고 네. 기관들은 다 팔아제끼고 네. 이렇게 되게 격한 표현을 쓰시죠. 그래서 기관들이 다 팔아제끼고 뭐 기관들이 팔아 제껴서 도대체 주가는 안 오르고 뭐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궁금해요 저도. 네. 그러니까 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네. 기관이 말하자면은 네. ETF의 가격을 좀 네. 속된 말로 장난칠 네. 수 있다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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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들 생각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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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그런가요? 그러니까요. 그게 그 절대 장난칠 수가 없는데 없습니다. 정도 장난칠 수가 없는데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 거래를 보통 해보시다가 ETF를 하시기 때문에. 네. 막 그 ETF는 막 무슨 막 삼성전자처럼 혹은 뭐 이렇게 큰 종목들처럼 막 거래가 안 되는 종목도 많기 때문에 본인이 막 이렇게 많이 사시면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이제 코스닥의 작은 종목들은 조금 투자 금액 그쵸. 있으신 분들은 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 예, 내가 이 그쵸. 가격을 올려보겠어 이런 분들이 네네네. 있으시거든요. 그리고 막 내가 사는데 누가 계속 팔면 아 내가 올리고 싶은데 누가 팔아서 가격이 못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 느낌을 ETF로 가져오셔서 그런 것 같은데 사실 이제 ETF 같은 경우는 그 ETF가 제 가격에 거래되게 거래를 도와주는 그 유동성 공급자라는 이 회사들이 있습니다. 보통 네. 증권회사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ETF는 이제 적정 가격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요. 그러니까 ETF에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코스피에 투자하는 ETF라고 하면 코스피엔 네. 당연히 뭐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이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ETF는 그 실시간으로 그 이 ETF 안에 있는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의 주식 가격들을 다 합해서 이 ETF가 현재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지가 바로 계산이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ETF가 한 주에 지금 만 원이 적당한 가격이야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만 원이라고. 만 원이 돼 있는데 갑자기 어떤 투자자분들이 와서 내가 이 가격 한번 올려봐야지. 그래서 막 사시면 뭐 만 백 원, 만 이백 원, 만 삼백 원, 만 사백 원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 네.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 있는 주식들 가격은 변한 게 없는데 그걸 모아놓은 ETF 가격만 막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ETF 가격이 그렇게 그 맞지 않는 가격으로 거래되는 걸 막기 위해서 중간에 약간 심판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 유동성 공급자가 네. 아 이게 한 만 100원 이렇게 올라가면 그 가격대에서 계속 ETF를 이제 매도를 해서 물량을 내놓으시면서 팔아가지고 그 가격을 네. 다시 만 원까지 낮춰놓습니다. 그걸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투자자도 아무리 많이 사셔도 가격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가격이 이제 내가 이걸 팔아서 가격을 떨어뜨리겠어라고 하셔도 또 특정 가격 뭐 만 원이었는데 뭐 9,900원 이하로 떨어지면 그 유동성 공급자분들이 또 나타나셔서 그 주식을 막 사셔서 다시 만 원까지 올려놓거든요. 이런 메커니즘이 작용하는 게 ETF이다 보니까 네. 어떤 날은 이제 그 뭐 글로벌 반도체라고 하면 글로벌 반도체를 막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면 네. 뭐 좋은 호재성 뉴스가 있어서 전 세계에 뭐 반도체 관련된 호재성 뉴스가 있어서 투자자분들이 9시에 개장을 하고 아 나도 글로벌 반도체 ETF를 사야겠다 사시는 분들이 막 많으시면 그날은 어쩔 수 없이 어느 누군가는 이걸 계속 그 ETF를 넘겨줘야 되는 거죠. 그 개인들한테. 네. 그걸 이제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데 네. 그 분들이 기관 투자자예요. 그 분들이 증권회사인데 네. 보통은 이제 기관 투자자도 이제 또 그 하위에 그 이제 구분들이 있거든요. 네. 뭐 연기금의 투자자인지
뭐 은행인지 이게 증권회사인지 뭐 이렇게 다 있는데 이제 증권회사를 보통 금융투자회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기관 투자자 중에 금융투자라고 이제 써 있는 투자자들이 그 ETF를 오늘 얼마나 팔았는지 이렇게 다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아 오늘은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ETF를 많이 샀고 그걸 이제 계속 사겠다고 수요하니까 그거에 대놓고 이제 증권회사가 이제 그 ETF 물량을 내어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걸 보시고 아 개인들은 열심히 사모으는데 도대체 얘네들은 마음도 모르고 계속 팔아 제낀다. 근데 그거는 뭐 그냥 국내 주식시장도 똑같죠. 뭐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뭐 개인도 사고 이런 날은 없는 거잖아요. 네. 누군가는 팔아줘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서 또 그 장면을 떠올리다 보니까 그거 말고도 또 그런 ETF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이런 얘기를 해보자고 이게 했습니다. 이게 약간 네. 헷갈릴 수 있는 것 같은 게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지수에 많이 포함되는 인기 종목이 되면 네. 당연히 좀 올라가는 효과가 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거랑 네. ETF를 뭐 기관이 팔아 제껴서 개인이 손해를 보고 네. 이런 거는 사실 약간 별개인데 네, 맞습니다. 그게 가운데 서 있는 투자자로서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면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많은 지수에 포함되는 종목이 되느냐 아니냐 네. 이거랑 네. 오늘 이 ETF를 산 사람이 많냐 적으냐 이거하고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게 좀 헷갈리는 투자자분들이 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거래량이 적은 ETF는 네. 주의를 해라. 네, 네. 네, 거래량 덩치 큰 걸 사야 된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네, 하시잖아요. 네, 네, 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거래량이 많으면 일단 뭐 우리 일반 주식들도 마찬가지지만 아 친구가 아, 이 주식이 굉장히 좋다고 꼭 조금 사 놔라 이렇게 얘기해서 딱 보면 사고 파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네. 딱 보면 네. 그럼 분위기가 싸하죠. 일단 아 이걸 샀다가 내가 나중에 파는 시점에 못 팔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네네. 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거 경험이나 그런 걸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제 ETF도 그걸 적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거래량이 없는 것보다 거래량이 많은 ETF를 고르시는 게 맞습니다. 네, 맞는데 근데 거래량이 왜 많은지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ETF는 또 이제 요즘은 뭐 한 해에도 막 100개 넘는 ETF들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로 치면 이제 개봉을 하는 거예요. 그 뭐 거의 매주 요즘은 영화가 개봉하는 것처럼 네. 매주 ETF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처음에 ETF가 나오면 우리 영화도 그 첫 주에 그 박스오피스 1위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네. 사람들이 극장에 갈 때 자주 가지 않으니까 그냥 1등 하는 영화가 뭐지부터 일반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쓱 이렇게 뭐 다 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그렇게 하는 거랑 비슷한 걸로 ETF도 처음에 이제 상장이 되면 이제 그 거래량을 좀 이렇게 뭐 프로모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인위적으로 이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예, 그리고 또 이 거래량이 좀 많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상품권을 준다던가 뭐 이런 이제 활동 등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 투자자들한테 이제 더 거래를 많이 해 주세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는 것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잠깐 동안은 거래량이 늘어나는데 또 바로 또 거래량이 줄어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래량이 잠깐 봤을 때 일견 봤을 때 거래량이 많다고 그게 무조건 내가 파는 시점에도 거래량이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을 볼 때는 그날 거래량 말고 네. 이제 거래량을 전체적으로 좀 보셔야 돼요. 그리고 거래량이 없는 ETF, 내가 딱 사고 싶은 ETF가 있는데 이건 거래가 잘 안 되네? 라고 해도 사실 이렇게 걱정할 게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게 주식이라고 하면 내가 파는 시점에 아, 내가 이걸 뭐 만 원 주고 샀었는데 내가 다시 팔려고 보니까 다시 만 원인데 만 원에 사주는 사람은 거의 없고 사주는 사람들은 뭐 9,400원, 300원, 200원 뜨문뜨문뜨문 있다. 그러면 네. 내가 여기서 주식을 팔아버리면 가격도 엄청 떨어지고 뭐 이렇게 공포감이 있으실 수 있는데 ETF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동성 공급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그 만 원 범위 내에서 이게 확 벌어지지 않게 이게 매매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지금이 만 원이 적정 가격이면 뭐 크게는 뭐 9,900원, 막 1% 정도까지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도 잘 없는데 그 안쪽으로 보통 이제 본인이 이제 매도하겠다고 이제 저희는 지정가 매도라고 하는데 아, 네네. 네, 이건 또 주식 하시는 분만 알아들으실 것 같은데 시장가 매매와 지정가 매매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시장가 매매는 그냥
거기 사겠다는 사람한테 그냥 넘겨주는 가격이라 네. 네, 가격이 쭉 떨어질 수도 있고요. 지정가 매매는 내가 만 원인데 뭐 9,970원에 팔게 이렇게 놔두면 당장은 거래가 HTS에서 걸어놓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걸어놓으시면 이제 그 가격에 이제 유동성 공급자가 와서 그거를 사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서 거래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시면서 아 이거는 내가 사도 이제 거래가 안 돼서 사면 못 사겠다 이런 걱정을 이렇게 크게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해외여행 요즘 자주 가시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네. 이제 끝나가지고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달러를 요즘에 1,300원 정도 하는데 달러를 1,000원이라고 그냥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은행 가서 달러를 사실 때 이제 외국 여행을 가야 돼 달러를 사실 때는 보통 은행은 이제 1,050원 정도에 팔죠. 네. 이게 1,000원이라고 하면 네. 1,000원에는 안 팔고 1,050원에 네네. 팔죠. 근데 제가 여행을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여행을 못 가고 취소를 하게 됐어요. 비행기도 네네. 취소하고 그래서 달러를 바꿔놓은 돈을 달러를 쓸 수가 없으니까 다시 달러를 다시 한국 돈으로 바꾸려고 은행에 가져가면 환율은 뭐 변한 게 없더라고 하더라도 그냥 뭐 950원에 다시 사주지 않습니까? 네. 그걸 이제 950원과 1,050원을 이 사이에 이제 그 차이라고 해서 그 차이를 영어로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네. 그만큼의 차이가 벌어지거든요. ETF도 그런 식으로 특정한 이 ETF의 적정 가격이 있으면 약간의 이제 매수의 스프레드와 매도의 스프레드가 이렇게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래가 좀 많이 되는 예를 들면 달러 같은 거를 이제 샀다가 파시면 그 샀다 팔았다의 손해가 굉장히 적습니다. 네. 근데 뭐 우리 뭐 베트남이나 뭐 인도나 이렇게 조금 이 이제 환전할 때 잘 환전을 하지 않는 통화들 뭐 대만 달러나 이런 것들 통화 환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건 환전을 할 때 벌써 이미 이 살 때 잘 사야 되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고 팔 때 손해 좀 많이 보시거든요 달러보다는 그래서 그런 거죠. 이제 거래가 잘 안 되는 ETF 같은 경우는 그런 스프레드가 좀 커질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게 너무 스프레드가 커져서 뭐 크게 뭐 10% 20% 이런 것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반반이네요. 그러니까 네. 정말 좀 거래가 잘 되는 ETF가 아무래도 유리하죠. 적고 유리할 수가 있네요. 거래가 잘 되는 게 계속 거래가 잘 되는지를 꼭 봐야 된다. 네. 네, 그건 이제 그때 잘 봐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은행이 꼭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러니까 대만 달러를 샀는데 아무도 대만 달러를 다시 나한테 안 사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은 뭐 스프레드가 좀 있을 수 있지만 다시 꼭 사주는 기관이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어떤 기관이 있다. 그래서 ETF를 매매하신 데는 뭐 일반 주식처럼 걱정 안 하셔도 된다.